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27,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5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NF 진입이 됐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2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30일에 진입했던 S5일 살펴보겠습니다. 11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8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진입을 했던 S5일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유가 상승과 함께 뭐 주가도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우선 뭐 유가의 그 하향 안정화는 제가 연말까지, 특히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뭐 경기 어떤 그 수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정유업종, 화학업종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SOL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정유주 4사 중에서도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폭,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상승세에 의한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게 눈에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관점으로 계속 보유 관점으로 계속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유가 상승 영향도 있잖아요. 네.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그래도 수혜주는 정유주 업적으로 좀 많이 몰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뭐 정제 마진이 상승이 되면서 숫자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끝까지 보유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쪽 좀 네.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우선 시장 뭐 최근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차 전지 약간 차익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네.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산업은 변화는 없다.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산업의 성장성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우리나라가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주력 사업으로 미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어떤 비유는 이 올해 상반기 때 업종과 주가 좋았을 때와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망치 내놓았을 때 2030년이 지금보다 최대 24배까지도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뭐 24배까지 간다고 하지만 2030년에는 좀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5천만 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이 뭐 2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은 뭐 통계치만 본다고 해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부분이 우선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3사 업체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시장 점유율 35%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ATL 뭐 30%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파나소닉 순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이런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점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같을 때는 이 하이니켈 쪽에서의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탑 수준에 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두 번째 생산 능력이에요. 생산 능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10년 전부터죠.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장에 대한 증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빛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은 향후
향후 제가 봤을 때도 이 말씀드렸던 통계 2030년까지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까지도 미국 시장 점유율 7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그 미국의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합작해서 설립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3사 마찬가지죠. 똑같이 얘기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증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2차 전지 쪽 지금 제시를 주셨습니다. 뭐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네. 움직임 나오는 속에서 어제는 뭐 약간의 좀 약세,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이제 선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포스코 케미칼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2차 전지 그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이 지금 차익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첨보나 후성처럼 이렇게 좀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들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실현에 대한 노출 부분이 다른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두 개 다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지금 생산 능력의 뭐 5배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포스코 케미칼의 뭐 안정적인 어떤 전방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만 뭐 특히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단식의 어떤 재무에 대한 증가세는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어떤 이제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포스코 그룹 계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내재화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현재는 이제 차익실현이 많이 노출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약간 종목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직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